먼저 교재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에 숫자가 나오죠? 이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994학년도 08은 시행된 월입니다. 몇 월에 시행되었느냐? 94학년도에는 특이하게 수능이 두번 치러졌어요. 8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그래서 첫 번째 거를 1차 수능이라 그래요. 94학년도 1차 수능, 이게 문제 번호 12번을 뜻합니다. 이게 94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가다가 이제 20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샵,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제가 영어로 적어두었는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한국어 표현은 똑같은 개념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거를 총괄해서 표현하려면 그중에 어떤 한국어를 택하는 것보다는 수능 수준의 영단어를 택하는 편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추상화해서 딱 잡고 있기에 더 좋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겸사겸사 이렇게 영단어도 외우고 국어와 영어를 한꺼번에 공부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필요 조건은 94학년도 1차 수능부터 시작해서 최근 수능까지 거의 25년 동안 그냥 매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 요만큼 배울 거예요. 나중에 또 Necessary Condition이 나오면 요만큼 계속 이렇게 살을 덧붙여가는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발문을 보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이 강좌는 독서, 비문학만 다루는데 작문, 이제 옛날에는 쓰기라고 불렀는데 이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진짜 몇개안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첫 번째예요. 사실상 그냥 논리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독해 문제를 푸는 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선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장의 내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매 문장은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두 개만 갖고 온 거예요. 의미가 같다라고 평가원에서 선언한 문장이에요. 네 개의 의미가 같은데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다고요. 자, 이두 개의 의미가 같다 라는 건뭘 의미하냐? 1번이 지문에 있을 때 선지에 2번이 나오면 내용일치 문제에 적절한 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2번이 지문에 있는데 내용일치류 문제 선지로 1번이 나오면 역시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이 있어야 안전한 사회생활이 보장된다.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밑에도 법이 없으면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 여기서 이렇게 또 끊었어요. 지금 요두 문장을 좀 추상적인 문장 틀로서 잡아보면은 A가 있어야 혹은 여기에 만을 붙여도 돼요. 만. A가 있어야만 안전한 사회생활 B가 보장된다인데 보장된다는 그냥 B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B가 보장된다 이렇게 해도 표현상 의미는 같아요. 이게 1번의 의미였고 2번은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죠? A가 없으면 B가 아니다. 요렇게 뼈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두 문장의 의미는 어떻 다고요? 같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요 경우에 A를 뭐라고 하냐면요. 필요 조건이라 그래요. 아, 필요 조건의 의미는 뭐죠? 그러면 요 1번과 2번을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아, A가 B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뜻은 A가 있어야만 B란 뜻이에요. 혹은 A가 없으면 B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끊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법은 필요하다. 법은 필요 조건이다. 무엇을 위한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은 존재해야 한다. 쉬운 한국말로는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필요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혹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요거 정리할 수 있겠죠? 1번과 2번이 같은 표현이고 이 경우에 A는 B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따라올 수 있겠죠?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지금 한번 공부해 보죠. 1과 2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B이기 위해서, 위해서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B이기 위해서 A가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한다.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A가 뭐라고요? B를 위한 필요 조건이 돼요. 1번, 2번, 3번 요세 문장은 의미가, 논리적인 의미가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지문을 읽는데 요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보인다. 아, 그럼 이때 A 자리에 해당하는 게 필요 조건이겠구나.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막 집어 넣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출제 의도, Necessary Condition, 필요 조건을 묻는 게 94학년도 2차 수능 28번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묻느냐? 사실성과 기록성은 요두 개는 풍속화를 위한 뭐라 그래요? 1차적인 요건. 아, 요건은 무슨 뜻이냐?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필요
조건의 줄임말이 바로 요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 없으면 안 되는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지문이 있다가 필요 조건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나온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풍속화이기 위해서 사실성과 기록성은 없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혹은 사실성과 기록성이 없다면 풍속화가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이 요건의 의미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뒷문장을 봤더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없으면 풍속화라고 보기 어렵다. 풍속화가 아니다. 지금 이 요건, 필요 조건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앞서 봤던 2번처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디귿 문장과 리을 문장의 관계가 어때요? 아, 같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당시에 요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였냐면 디귿과 리을을 추가적으로 플러스하는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은 의미를 말하는 관계로 볼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정답이 뭐라고요? 디귿과 리을은 의미가 같다. 요것만 파악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렸습니다. 아, 벌써 필요 조건에 대해서 많이 배웠네요. 요건이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참고로 무엇무엇이 요건이다,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무엇무엇이 필요 조건이다 외에 무엇무엇이 요구된다, 요것도 다 똑같아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요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다음 출제 포인트는 contradiction. 이거 한국말로는 모순으로 번역이 돼요. 모순에 대해서도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수능에 논리학 개념이 막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모순 개념도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뒤에서 다 다룰 텐데 오늘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것만 살펴볼게요. 일단 영어 공부 잠깐 하자면 contra는 against예요. 그러니까 뭔가 맞서서 diction, 말하다라는 건데 논리적으로는 이래요. 어떤 게 A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의 부정, 부정하다를 물결로 표시하거든요. 논리학자들은. 그래서 수능 출제자들도 이 부정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기호로 물결로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A와 A를 부정한 not A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이 관계를 바로 모순 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에 이 not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냐, 뭔가 부정을 하는 한국말이 한국어에 불, 반, 비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불이나 반은 모순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반대관계라는 걸 나타내기도 해요. 반대관계라는 건 뭐죠?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오늘 여기선 뭘 배우냐면 B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개념 A가 나오고 이제 나중에 B, A라는 개념이 나오면 요 둘은 무슨 관계다? 아, 모순 관계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문을 보니까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비가격 요인은 가격을 제외한 모든 요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있다 보면 가격 이외에 가격이 아닌 나머지 것들, 이게 바로 비가격 요인이 되어서 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 쭉쭉쭉쭉 나열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비가격 요인이죠. 질문을 읽어보면 가격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대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확대되겠어요? 비가격 요인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강조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비가격 요인,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이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간단하죠? A와 BA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계속 논리 개념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Necessary는 배웠었죠. 필요라는 뜻이고 Sufficient, 이거 다 알죠? 수능 영단어니까 모르면 안 돼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분, 컨디션은 조건이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요 개념도 수능에 자주 나오는데 옛날에는 개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용어가 나왔어요. 필요 충분 조건,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A와 B가 논리적으로 같다, 동등하다라는 의미인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A이면 B고 동시에 B이면 A가 성립할 때, 요게 바로 A와 B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 선지를 볼게요. 미와 예술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무슨 뜻이에요? 미이면 예술이고 예술이면 미이다 라는 문장을 짧게 줄여서 미와 예술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멋있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배우는 개념들은 수학 시간에도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선지에서 미와 예술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두 개념이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과연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근거를 살펴보니까 예술에 대한 오해가 있대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겉 이유는 뭐예요? 예술과 미를 동일시하는 우리의 선입관에서 기인한다,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필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과 미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필자는 이런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예술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예술과 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요즘에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논리학 개념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벌써 막 선지에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개념이 막 나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워닝, 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복지국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닌 것, 응? 내가 부정하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는데 아, 복지국가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어떤 평등? 완전한 평등, 즉 풀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득을 보장받는 절대적 평등, 응? 나도 100만원, 너도 100만원, 쟤도 100만원, 전부 100만원만 받는 그런 절대적 평등 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이거 시험장에서 대충 읽다 보면은 아 그래 복지국가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완전한 평등이구나, 아 절대적 평등이야 하면서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된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복지국가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뭐예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상대적 평등이겠죠. 이 정도 추론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 1번이었습니다. 문장 끝까지 읽자.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였고요. 자, 다음 quotation. 이거는 인용이죠. 뭔가 유명한 사람들이 한 멋있는 문장, 이게 지문에 인용이 되면 거의 10중 8구 문제화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읽을 때부터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인용이 된 곳을 읽을 때 그 주변에 맥락을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돼요.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일지라도 어떤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밭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당장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헤밍웨이가 뭐라고요? 아, 너는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 계속 한번 해봐.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응원을 받는 느낌이 나는데 이 멋있는 문장이 예전에 강원 카지노랜드 ATM 위에 붙어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될까요? 너 지금 돈 잃어서 패배한 것 같지만 야,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 ATM기에서 돈 꺼집어내갖고 다시 카지노에 들어가봐. 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 하여튼간에 원래 이 문장을 붙인 중독관리센터의 입장은 뭐였냐면 도박 중독에 너 빠져서 너무 힘들겠지만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말아라. 헤밍웨이가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대. 너 도박 중독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취지로 붙였다고는 했지만 이게 맥락이 ATM 위에 붙어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읽히기가 쉽지 않죠. 자,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을 인용하더라도 맥락이 그 자체의 표현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니까 양자역학은 시험에 정말 어렵게 자주 나오는데 94학년도 1차 수능에서부터 나온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었네요. 자, 물리적 현상은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뭐라고요? 불가능하다. 다만 확률적 예측만 가능하다. 라는 게 바로 양자역학의 입장이네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양자역학의 입장 뭐예요?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확률적인 예측만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세계적인 대논쟁을 벌였대요. 논쟁은 언제 발생하죠?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적 예측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요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러한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 어떤 생각했겠어요?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입장이 소개되어야 논쟁을 벌였다라는 말이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은 아름다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확률적 예측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자연은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 아름다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게 맥락이 없다면 뭐야 이거 뭐 플레이스테이션 한다는 거야? 컴퓨터 게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맥락이 뭐예요? 주사위 놀이는 확률적 예측에 대응이 돼요. 주사위는 확률에 기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는다. 뭐예요 결국?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은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고 물리적 현상은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니은의 의미는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로 확정이 됩니다. 다시 이 문제의 교훈 뭐라고요? 인용이 되면 문자가 되는데 문자가 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맥락이다. 간단하죠? 오, 이제 94학년도 1차 수능 드디어 끝입니다. Reductionism. 이거는 한국말로 환원주의라고 번역이 돼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어렵게 여러 번 나온 개념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짚고 나갈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쌓아 나갈 건데, 오늘 환원작의 뜻은 뭐냐? 빠밤. 여기에 제가 미니 난리지 해놨는데, 전체는 부분들의 합과 같다라는 관점이 바로 환원적 환원주의입니다. 다른 뜻도 배우게 될 텐데, 이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이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이 기출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를 기계와 같은 물질 구조로 봤대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해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는데, 자, 지금까지 과학은 뭐뭐 하였다. 그러나 그럼 뭐예요? 다음에 다른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제가 네모로 표현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 신과학운동은 세모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표기법도 뒤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일단 맛만 봅시다. 자, 모든 존재를 기계와 같은 물질 구조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문에 명쾌하게 나오진 않지만 물질과 독립된 정신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계라는 건 뭐예요? 정신적인 게 따로 들어갈 게 없죠?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계한 부품들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기계처럼 봤대요. 그러한 물질 구조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계처럼 최소 부품들로 쪼개서 그것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나사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냐, 톱니바퀴별로 떼어내서 이걸 살펴본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했대요. 이거는 시계를 뜯어보면서 아, 이 톱니는 이런 기능, 저 톱니는 저런 기능, 이렇게 따져보는 방식이죠. 참고로 이때의 최소 부품은 아마 요즘 수능에 나온다면 뭐라고 표현될 거냐면 모듈이라고 나올 거예요. 모듈이라는 것은 마치 레고 부품 같은 거예요. 독립적인 내적 완결성을 지닌 부품이라는 뜻인데, 이 부품은 떼어내서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조합함으로써 다른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구성요소를 모듈이라 그러는데, 25년 전쯤에는 그걸 그냥 최소 부품이라고 부드럽게 번역이 되었어요. 하여튼간에 신과학운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체가 단순한 부분의 합계 이상이라고 믿는데요. 아, 그렇다면 앞에 나온 그 환원적은 어떤 관점이에요?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계라고 믿는 관점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뭐예요? 부분과 전체, 전체를 따로 보면서 부분과 전체의 상호작용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분석이 아니라 환원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전체를 전일, 전체를 하나로 보고 종합적으로 보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 이 신과학운동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잘 와닿는 개념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개념도 아니에요. 이 수능 역사를 봤을 때 중요한 개념은 환원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원이 되냐 환원되지 않느냐, 환원되지 않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전체가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 시험장에서 전체가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면 선지에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체가 부분의 합과 같다, 따라서 부분들 간에 쪼개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게 환원주의적 관점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비환원주의, 환원되지 않는다 라는 관점이고, 알겠죠? 이거 진짜 잘 알아둬야 돼요.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제가 요 결국은 어휘력에서 아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한 개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개념이 더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강의에서는 딱 하나만 잡았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냐 다르냐.